사세요. 딱 드세요. 야, 뭐해. 나 마이크 먼저 찾아. 왜 시끄러워가지고. 촬영하고 있어요?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아, 형, 저, 저기. 오! 아, 워크맨이에요. 누구지? 누구지? 음악 방송 때 만났던 음악 방송. 어, 그러니까, 오! 상황이 어떻게 되지? 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때 뭐 찍다 만났었죠? 그때 방송국, FD. 맞아. 나 기억나. 네. 저랑 친구였었네, 그때. 네, 맞아. 지금 그냥 지나가던 길이세요? 지나가다가. 머리 보고. 머리 보고 알아봤어요? 가자. 오늘 알바는 떡집 알바예요. 어? 떡집? 명절도 아닌데 웬 떡집이야? 떡집은 어쩌다 하게 된 건데? 어? 진짜로? 너 뒷돈 받았니?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나 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거 팬입니다. 오! 오! 헤이즈라고요. 안녕하세요. 헤이즈요! 떡 사장님이야? 제 팬클럽 명이 방앗간이거든요. 제 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하러 왔어요. 아, 헤이즈는 나랑 친분이 아주 두텁지. 거의 두텁떡처럼. 죄송합니다. 갈게요. 어디가요? 카메라. 아, 근데 저 어쩌다가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된 거야? 일단 저 워크맨 너무 팬이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간 건가요? 집안 나오신대요. 아.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도. 솔직히 두 곡 중에 지금 하나 고민 중이거든요. 두 개 다 한 다음에 타이틀 쓰는 거 우리가 쓰면 되니까. 아. 슬픈 우연이라는 노래인데요. 처음이라기엔 너무 그럴립니다. 아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오, 너무 좋다. 감사해요. 해픈 우연했고. 자, 그다음. 어, 이거 제가 술을 마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호기심으로 만든 노래인데. 술을 마시면 이 밤도 사라질까. 굿바이. 이건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은 처음처럼이에요. 아, 아 이거 돈 받고 만든 거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차수 최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뭐 별로 안 바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희는 365일 항상 바쁩니다. 아, 그래서 경기 떡집이 늘 경기가 좋은 떡집 행복하고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제가 안 왔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혜인 씨 얼굴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이거 마스크 준비했거든요. 아. 자, 가자 이제 일하러.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요새 봐. 슬리피도 와 있는데? 여기. 슬리피 와 있어. 슬리피! 그 장갑을 끼시고요. 명점을 잡으시고 5kg씩. 5kg씩? 예, 저희 뒤에 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5kg? 5kg. 5kg가 살짝 넘는데 5kg 딱 맞춰야 돼요? 예, 딱 맞춰야 돼요. 딱 맞춰야 잠깐만요. 돼요. 488, 492, 496. 오케이! 오! 대박. 지금 우리가 넣었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 귀엽다. 야, 약간 눈꽃빙수 같다. 어머. 와,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와, 미쳤다. 형제는 어떻게 돼? 오빠 있어요, 친오빠. 친오빠겠지? 아, 맞네요. 너무 좋은 오빠예요. 아, 지금 빨간색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긁어서 잘 좋아해. 싸우지도 않았겠네, 오빠랑 그러면. 그쵸. 보호자 같은 느낌이시네. 제 핸드폰에 보호자라고 저장돼. 아, 진짜로? 아, 소름이다. 우연이 되게 해프게 발생하네. 아, 진짜. 우리 둘도 해픈 우연이야, 지금. 밑에 이제 긁으신 다음에. 오케이. 일에 대해서 직진이시네. 무슨 토크를 하든 간에. 쌀가루를 하나하나씩 맡아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파신 다음에 앞에 놓여있는 이제 딸기랑 이 호박을 각자 쌀가루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도로고로 잘. 이번편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 그러게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팬들을 떡들이라고 부르니까. 아, 진짜 떡들이라 네, 그래요? 네. 떡들이 총 몇 분 정도 돼? 뭐... 그냥 몇 명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헤이즈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집안을 일으켜 세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족분들이 굳이 뭐 일 열심히 안 하셔도, 그지? 아,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아, 너무 하니까. 아, 쉬지 않으니까. 이게 다 되셨으면 아, 들어오시는 타이밍이 너무 좋잖아요. 네. 일보다 방송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대회에서 평탄화 작업하잖아요. 아, 알죠. 꽤 3kg를 경쾌하게 하시고 평평하게 예, 다듬어 주시는 자루. 어, 잘하셨네요, 그래도. 어, 되게 잘하셨네요, 진짜. 진짜로? 예. 이 정도 손댈 거 없어요? 아, 예. 예. 한 번 더, 이렇게. 자, 일단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와. 나 지금 계속 참았었는데. 계속 광고가 나오고. 아, 사장님은 평소에 어떤 음악 들으세요? 음악 잘 안 들어요. 비 올 때 혹시 어떤 음악 들으세요? 뽀로로나 이제 이거, 이거. 엘리베이터 내릴게요,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막내 동생. 동생분이시네. 아까 인간극장에서 나오는데. 아, 인간극장에 인간으로 나오셨어요? 똑같이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헤이즈도 다른 분들 거 피처링 많이 해주지? 많이 했죠. 저는 저한테 직접 부탁하면 무조건 다 해줬어가지고. 어, 진짜로? 네. 나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이젠 안 돼요. 이거를 잘라서 쪄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 칼로 자르면 되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그냥 두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도 다 잘라주시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됐다. 근데 삐뚤죠, 솔직히. 예, 솔직히 삐뚤죠. 아니, 우리 선배님은 좋아하는 음악이나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저요?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 아, 그래요? 아, 저는 힙합을 좋아해서. 네. 아, 진짜로? 그래서 도끼. 아. 도끼랑. 그냥 뭐. 쿨? 이제 칠 건데요. 이쪽으로 같은 색깔씩 옮겨놓을게요. 같은 색깔씩? 오케이, 렛츠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10분 찌고 쏟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작업 전에 이티떡 만드는 작업. 어떤 거? 이티떡. 이티떡이 뭐예요? 네. 네, 이제 이티 만들어 볼게요. 이티떡. 잘라져 있는 인절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떼면요. 아, 뜯기는 소리가 되게 좋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문떡이에요. 이게 아. 이제 이티 앙금이에요. 앙금이고 이거를 양옆에 붙여가지고 손가락 모양만 해주시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 간단하네. 과감하게 떼면 돼요? 예. 이게 모양이 안 예뻐도 되니까 편하게 해도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근데 또 보면 안 예쁜데 이쁘게. 안 예쁜데 예쁘게. 네. 여기 지금 서울인데 네. 경기떡집으로 지은 이유는 뭐였어요, 처음?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네. 경기도에서 만나신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서로 만났을 때 경기 일으킨 거 아니에요? 결혼하셨죠? 저 했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떡 이제 됐어요? 아, 냄새 너무 좋다. 떡 쿠키 냄새가 나네? 와우! 에이! 와,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거 어렵다. 마지막 망도 다 떼주시고요. 망 떼. 이제 공기를 빼서요. 포장하기 전까지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꽂는 것까지. 오케이, 렛츠고. 찍으면 된다 했지. 오, 아예 가버려야 되냐. 에이즈 렛츠고. 공기 없이. 공기 없이. 네. 아, 이 온기가 너무 좋다, 근데. 아, 되게 헤이즈 노래처럼 따뜻하다. 와, 어째 나 이렇게 따뜻한 분인지 몰랐어. 동시에 한번 딱 나보자. 헤이즈가 하나, 둘, 셋 해줘. 네. 하나, 둘, 셋. 아, 대단해. 오빠 앞에 집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피처링 해달라니까? 점심을 여기서 사무실에서 아~ 네.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아, 더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근데 떡집 알바 평소에 이렇게 바쁜지 몰랐어요. 제가 명절 때만 바쁠 줄 알았어요. 사실. 명절 때는 바쁘다는 소리도 못해요. 아, 진짜? 계속 너무 바쁜가? 알바생들이 막 새벽 3시에 나와야 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는 거의 죽지 않아요. 몇 시? 바쁘면 여기 문 닫으면 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머. 힘들겠다. 그러니까 임금 원래 드리는 거 외에 더 드리죠. 아, 네. 총 몇 분이세요, 직원분들은? 모르겠는데. 아, 지금 숫자는 안 세봤고. 네. 근데 오너시니까. 저요? 네. 아니, 가족 경영이니까. 형님이,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저도 직원인데. 걱정한 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건데 형이 다 가져가고. 아니, 괜찮아. 아,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어야 돼. 뭐 그런 느낌. 정말 방금 만드신 거 갖고 올라온 거고요. 찹쌀떡이 저희가 신제품이 나와서 처음 이제 판촉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판촉은? 네,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원래 저희가 원래 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판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떡 파세요. 떡 주세요.
드세요? 떡 좋아하시나요? 이리 오세요. 떡 드세요. 홍정류 떡을. 이게 딸기랑 호박이에요. 두 분은 언제 친구신데요? 저희 중학교요. 지금은 고등학생? 대학생. 전공은 어떻게? 저희 K-POP. K-POP과가 있어요? 그럼 뭐 아이돌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했었어요. 아, 정말? 네. 김지아, 네? 아이돌 준비하셨었어요. 언제요? 최근까지 하고 있었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그렇구나. 네. 이게 꿈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잖아. 잠깐만, 우리가 그 못다 이룬 꿈을 여기서 이루게 해드릴게요. 네? 네. 편축하러 나왔는데 또 춤과 노래가 마침 필요했거든요. 또 가주세요. 노래 틀고 해도 돼요? 노래 틀고. 노래 좋다. 와. 아, 이거 자신이 있잖아. 프로다. 아, 블랙핑크 사모님들. 이야. 어떡해, 저 끼를? 아, 근데 진짜 잘하는데. 오! 나 지금 뭐하냐? 야, 이거 웬만하면 떡집 앞에서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멋쟁이시네. 탐구라운 가봐서.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짭이에요? 두 분 선물 받았어요. 아, 여자친구분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친구의 친구. 두 분은 언제 처친구세요? 친구의 소개로 알아가지고. 아, 지금 일단 소개팅을 했구나.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일단 친구 하기로 하고. 호감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만나는 그쵸. 거고, 떡집도 오는 거고 하는 거거든. 아, 저희 오늘 처음 만났어요. 아, 처음? 아, 연락만 하다가? 네, 둘이 처음 만나가지고. 그 오늘 계획의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하시기로 하셨어요? 지금 밥 먹었고 이따가 카페 가려고요. 식사하면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다. 입으로 들어가지 코로 들어가지. 당당해. 느낌이 좋다. 오늘 저희가 좀 너무 앞서가는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 마음 상태 이분에 대한 그것만 대박. 한번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대박. 더 만나보고 싶어요. 어머! 못 들었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쓴다. 오늘 5시간 일하셨습니다. 만 원이네. 만 원이면 너무 좋은데요? 그럼요. 나도 오늘 같은 상황이면 괜찮은데 새벽 3시에 나와야 된다. 그거면은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장점, 단점 한번. 김이 있으니까. 자연 미스트. 떡 미스트. 떡 미스트. 그게 되니까. 피부가 좀 상하지 않는 환경인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 새벽 출근은 약간 좀 힘들 수 있겠다. 저도 비슷하게 이제 일찍 매일 나와야 한다면 저한테는 단점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루가 일찍 시작되는 건 또 되게 좋은 거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방학과 삼행시로 그럼 마무리 해볼까. 아, 좋지. 이제는 뭐 작사를 지금 몇 년 했는데 바로 나오죠. 와. 갑니다. 잠깐만, 진짜? 방심했다. 오! 앗! 간! 간나세 강! 방앗간을 좋아하는 헤이즈랑 방앗간에 와서 일도 하니까 앗!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간! 깐따삐아! 책이 나왔어요. 아, 책이 만화로 돼 있구나? 민속촌 캐릭터, 한국민속촌 어떤 곳인지, 알바는 인싸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줬구나. 너무 잘 그리셨다. 영상 같아요? 영상이랑 똑같은데? 그냥 영상 보셔도 될 것 같은데?